오늘 뉴스 3 아마 어떤 뉴스들이 또 있을지 아마 아침부터 조마조마하신 분들 예. 많을 텐데 첫 번째 뉴스는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프로님께서도 야, 지금 이거 어제였나요? 어제 그저께, 어제 아침에 어제 아침이었죠. 네. 그래서 빨리 지금 우리 뭐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이 상황에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 정부가 또 말을 들은 건지 아니면 미국 정부가 네. 우리 김프로님의 시그널을 받아들인 건지 했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뭐 하자 그러는 건 착각 하기로 하고는 있어요. 공매도 금지하자. 공매도 금지 빨리 하고. 해야 된다. 물론 빨리는 아니지만은 했고 네. 무슨 대책도. 근데 어쨌든 한미 통화 수합을 600억 달러 규모로 어제 체결을 했는데요. 네. 이게 금융위기가 한참 이제 막 진행 중이었던 2008년도 말에도 네. 굉장히 외환 시장이 그 급변동을 하니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날 통화수업 300억 달러를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수직 낙하를 하면서 장이 급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네. 오늘 시장이 그럴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때하고 양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그 금융당국 특히 한국은행 이런 데서도 야 우리 이거 했다 이런 이제 홍보성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 연준발 기사를 제가 이제 저 읽어드리면은 한국이랑 한 게 아니고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뭐 아홉 개 나라 뭐 이렇게 나온 것 같긴 하던데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가 가서 아 우리나라 급하니까 빨리 합시다 이게 아니고 네. 사실 이제 미국 연준에서도 달러가 글로벌리 부족해 버리면 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G7 그 회담에서도 통화 스와프 얘기가 나왔고 네. 연준의 입장에서도 결코 달러가 미국으로만 몰려드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나라들하고는 이제 통화 스와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대한민국 외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네. 브라질, 멕시코 중앙은행 및 싱가포르의 통화청과도 네. 통화수화파를 동시에 이제 체결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기존에는 이제 미국 연준에다가 캐나다, 영국, 유럽, 일본, 스위스 이 다섯 개 중앙은행의 통화수합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쨌든 EU 외화를 막문하고 어제 이 외환시장의 모습은 정말 2018년 가을 겨울의 모습하고 흡사한 양상이었고 그것이 또 이 외국인의 일방적인 주식의 대량 매도와 동시에 벌어지는 환시장의 어떤 교란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 통화당국에서도 어제 시장 개입을 일부 했습니다만은 약발이 전혀 먹히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려고 해도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원화에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리면 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이제 안 팔고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샀다. 네. 근데 외환에서 10% 까진다. 그럼 삼성전자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외환 당국에서도 금융 당국에서도 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어쨌든 어제 우리 외환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어제 일단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 서울 환시에서 과연 원 달러 환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2018년도 말에 통화 수합 300억 불 체결했을 때처럼 급전직하로 원화가 강세가 될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레벨보다 훨씬 높았기 네네.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시장의 안전판의 역할을 이 통화 수합부가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겠냐 이제 네. 그런 기대를 가져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600억 달러의 통화수화풀을 체결을 하면 우리가 뭐 실제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외환보유고를 그만큼 더 갖고 있는 것과 그렇습니다.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 네. 같은 거예요. 정프로가 네. 예를 들면 와이프 모르게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 해놨잖아. 아닌데요?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 전 그런 정색을 합니까? 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비유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정말 급할 때. 네. 쓸 수 있는 거지. 아, 그렇죠. 안 쓰면 이자 안 내는 거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쟁겨놓은 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 생각에는 뭐 미국하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안전판이 있습니다만은 각국과의 통화 수합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서 확대를 해주는 게 좋겠다. 네. 기존에 하고 있는데 하고도 그렇고 뭐 필요하면 22하고도 좀 하고 네. 뭐 이렇게 좀 확대해 놓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한 비용이 별로 드는 게 없으니까.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클로로퀸이라는 이제 무려 한 80몇 년 전에 네. 바이엘에서 만든 그 약이 예. 이번에 효과가 좀 있다고 그래서 미국에 이걸 뭐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그 태스크포스죠. 네. 이 미국의 이번 사태에 대한 태스크포스 팀의 기자회견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하는 걸 이제 일부 보다가 잤는데 어제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요. 그냥 FDA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백신 뭐 이런 얘기.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내가 보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요. 뭐 네. 금융 안정 대책이다 무슨 무슨 패키지다 이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 안 거야. 네. 그래서 시장에는 지금 FDA에서 무슨 임상 실험을 빨리 해가지고 백신이 나오든 치료제가 나온다는 그 기대감을 주는 게 지금 금융시장에 안전하게 이렇게 운영하는데 가장 그 큰 이슈다. 이걸 네네. 이제 동물적으로 안 거지. 그러니까 그저께인가 그저께부터 계속 이제 FDA에 뭐 내가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군부를 띄운다. 근데 지금 손에 잡히는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제 하나 나온 게 뭐냐 말씀하신 이 독일의 바이엘. 옛날에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이 바이엘. 아스피린이죠. 바이엘. 아스피린도 그리고 네. 어린이 뭐 종합폐혈제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바이엘에서 네. 80년 전, 1930년대 개발된 말라리아 치료제 중에 클로로퀸이라는 게 있어요. 네. 클로로퀸이 이걸 위해서 이번에 이걸 위해서 개발된 약은 아닌데 중국에다가 한번 해봤더니 네,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이것만 효과가 있는데 이 예를 들면 증상을 좀 빨리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그 의료진들도 네. 이 약하고 후천성 면역교체 에이즈 그 치료제를 섞어서 이거 칵테일 요법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지금 시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300정을 무상으로 미국 정부 300억정? 300만 정. 네, 300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300정이면 한 사람 용이 백악관 잠깐 쓰고 말 것 같아요. 네, 300만 정을 무상으로 미국 정부에 공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땡큐를 말하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 약이 뭐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다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독일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뭐 그런 움직임이 잡힌다고 그러고요. 또 미국 물론이고 캐나다 이렇게 해서 네. 백신은 어차피 오래 걸린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치료제라도 확실한 게 네. 나아주면은 타이플루 같은 얘가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 왜냐하면 치사율도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주사를 맞거나 약을 투여하면은 효과가 금방 나타난다. 네.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 공포감에서는 일부 빠져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엘의 클로로퀸을 미국에 300만 정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바이엘도 엄청 오르겠네요 또. 예.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연일 뭐 폭락장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또 하나의 뭐 폭락의 원인 뭐 하락의 원인 중에 저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게 네. 너무 대책이 좀 뒤늦게 나온다. 네. 그래서 이게 패닉을 오히려 부채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이제 네. 50조 규모의 주로 이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그건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다른 매체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있는 거다. 경기를 죽이는 정책과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같이 쓰는 거잖아요. 네. 왜? 이동하지 마세요. 집에 나오지 마세요. 외식하지 마세요. 이거는 경기를 죽이는 정책이잖아요. 왜? 네. 이걸 잡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 상태를. 질병을 잡아야 되니까. 네, 잡아내기 위해서 네. 이런 정책을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이 정책의 결과는 경제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경제, 이 어떤 사회 안전을 위해서 정책을 쓴 거에 대해서 누가 피해를 보냐를 보는 거죠.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 이런 분들이 가장 피해를 보죠. 월급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분들은 별로 피해보는 게 없어요. 공무원분들이라든지. 네. 재택근무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손님이 없어서 망하게 된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건 좋은데 문제는 금융시장에 대한 대책이 어제 안 나온 거예요. 아 금융시장 대책. 네. 저는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숫자로 막 마킹이 되는 그런 걸 보면 그 공포감이 더한데 환율 얘기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주식시장이 연일 이렇게
전 세계가 같이 빠지는 건 사실인데 유독 우리 주식시장만 더 많이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야 2008년도 97년도 이런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더 소비 안 해요. 네, 더 투자 안 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경제 회복기도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접근을 야 그거 주식하는 사람도 일부 뭐 주식 안 하는 사람들도 있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식을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가 네.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이제 대책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준비가 돼 있다. 예, 그리고 예, 논의를 해서 다음 주 중에 발표하겠다. 다음 주 중에? 예.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준비는 증시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시 안정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는 얼개는 만들었는데 예.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신문이나 이 방송에서 볼 때는 야, 이거 후순이구나. 증권시장에 대한 대책은 후순이구나. 네. 진짜 있나? 지난번에 공매도 대책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일시에 그냥 전격적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늦게 한 데다가 시장 조성자 그건 또 열어놓다가 실제로 기관 투자가도 공매도가 있었다 이게 대국민 뭐다 이런 네. 청원이 막 있으니까 그때서 이제 닫고 그러니까 이제 뒷북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주식 투자자들을 우리 시청자들이 많고 또 전화 정프로도 주식 투자 일부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뭐 솔직히 말해서 그런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증권 시장의 폭락은 모든 투자자들이 불안하게 하고 투자 요즘 또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파는 상황이라면 어떤 금융 대책, 어떤 경제 대책보다도 먼저 전격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죠.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시장이 움직여야 돼요. 대책을 네. 내면 그래야 권위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꼭 투자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 당연하죠. 증권 시장이 폭락을 하면 결국은 네. 기업이 어려워지잖아요. 신용도가 없는 데서는 돈도 안 빌려주는데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금융시장을 또 이 주식시장을 너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시장이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그 생각에서 정책 당국에서 빨리 벗어나줘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세제 얘기를 네. 제가 참 민감한 부분이라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주주 요건을 우리가 3억으로 이제 줄여놨거든요. 3억 이상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면은 대주주가 돼요. 양도소득세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뭐 소득이 있는데 과세한다. 그거 좋은 거죠. 근데 지금까지 없던 제도를 이제 예고하고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지금 개별 종목단에서 그렇게 많이 힘들다면 아 융통성을 좀 부여해서 네. 아 요걸 좀 조금 뒤로 밀어주거나 아니 보완책을 좀 내주거나 네. 이런 것들도 빨리 이제 논의를 해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면 투자 심리에 도움이 많이 되죠. 개별 종목 지금 삼성전자가 뭐 굉장히 많이 빠졌다 막 그러고 뭐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까 그러지만 사실은요 어제 코스닥 한번 보십시오. 20% 이상 빠진 종목이 수백 종목입니다. 예. 네. 그리고 하종가 친 종목들도 많고요. 그게 뭐냐? 네. 이게 조금 취약한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으로 치면 자영업이나 네. 이런 데랑 마찬가지예요.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다 던지고. 네. 요 정도 분노로 끝내겠습니다. 아니 분노가 아니라 그냥 이제 건의를 하는 거예요. 네. 아니, 또 하셔야 또 네. 오늘 저녁에 바로 또 대책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런가? 네. 그렇지. 네. 주말을 넘기지 말고 하는 게 좋겠다. 할 건데 왜 미루냐 이거죠. 네. 아 그리고 솔직히 3억이면 삼성전자 대주주가 한 5천 명 되지 않나? 예, 그냥 한번 쓸데없는 소리 해봤습니다.